천사탕 그런 거. 몽글몽글. 천사 그림 그런 거 생각나지 않아? 테트리스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. 이 뒷자리로도 이렇게 완전 지금 세수만 하고 스킨만 딱 바르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거든요. 어차피 캠핑 가는데 뭐 화장 굳이 할 필요 있나요?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 왜 먹어? 조금만 먹는다고? 조금만 먹는다고? 알았어. 아빠는 당연히 진짜 커. 아 뜨거. 이게 호우또우라는 건데 약간 우리나라 칼국수 비슷한 거예요. 맛도 칼국수랑 되게 비슷해요. 뭐 하고 있어? 자갈에다가 발 집어넣었어? 안 뜨거워? 이제 가야 돼. 구름이 이렇게 많아서 밤에 별은 안 보이겠다. 저런 데서 만약에 텐트 치러 오면 진짜 우리 큰일 났다. 우비도 없고 난로도 없어. 카이로도 안 샀잖아. 날씨가 이게 뭐람.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해? 진짜 당황스럽다. 에휴, 고세를 못 참고 잠들었어. 꼭 다 오면 자. 아, 간판 되게 귀엽다. 아이고 이래. 피포장길이야 무슨. 오늘 되게 날씨가 좋아서 엄청 기대를 하고 왔는데 캠핑장에 오자마자 막 비가 오기 시작해요. 오늘 신발도 이러고 왔는데 지금 완전 큰일 났어요. 지금 텐트를 치고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완전히 다 젖었어요.
텐트 치는 거는 익숙해져 있어서 비가 와도 그래도 금방 작업을 끝냈습니다. 이제 좀 한시름 놓이네요. 빨리 팩다운하고 이너 텐트 씌우고 새로 산 타프를 쳐야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새로 산 타프를 설치했는데요. 이거 하나 했다고 엄청 사이트가 넓어진 기분이 들어요. 특히 오늘 비가 계속 오락가락 해가지고 타프가 없었으면 굉장히 좁게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. 이제 해가 곧 질 것 같아서 서둘러서 밥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. 캠프장에 와도 숙제를 해야 하는 초등학생 어린이. 타프가 생겨서 굉장히 공간이 시원시원해졌어요. 엄마, 맛있겠다. 나도 소. 고기야. 어? 고기. 맛있겠다. 왜 고추 참치는 이렇게 밖에서 먹으면 더 맛있을까? 야외용이야, 야외용. 맛있어? 오늘도 닦아줄래? 이거 빼고? 후지산의 끝에만 살짝 보이네요. 맛있어? 어제 슈퍼 갔었는데 복숭아가 한 상자에 1,300엔이더라고요. 엄청 신나서 지금 복숭아 한 상자 사왔는데 집에 가는 길에 들러서 한 상자 더 사가려고요. 엄청 높은 것 같다. 근데 나무가 진짜 너무 엄청 크다. 어떻게 저렇게 길게 자라지? 얼마나 걸릴까? 저만큼 자라는데. 저 말까지
우와. 풀어 더 올라간다 하늘로. 비행기 같아. 잘한다. 더 풀어도 되겠다. 와 엄청 높이 올라갔어. 와 거의 꽉 차 있었던 캠핑장이 일요일 되니까 완전히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갔어요. 아 재밌었다. 그럼 무슨 시설이 별로 없어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다. 애들 놀 것도 많고. 우리 신발 실패야. 다음에는 레인부츠 신고 오자. 유명한 집이라서 그런지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요. 그래서 막 종업원들이 거의 뛰어다니고 있어요. 이거 약간 국물이 라면 스프 맛 그런 냄새야.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나 사기로 했어요. 뜨거워. 해가 너무 뜨겁다. 여기. 응? 갈 거야. 빨리 와.